말리기 깜짝 아이디어입니다. 얘네들은요, 키가 거의 3m가 돼가지고요, 이렇게 볼대에다 묶어놨었거든요. 이렇게 어차피 볼대에 묶여 있으니까 굳이 잘라서 땅바닥에 니지 않아도 되겠죠. 제 생각입니다.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 상태로 이렇게 말릴 거 아닙니까? 흙도 안 묻고, 따먹고 좋겠죠? 저 아이디어입니다. 이렇게 한번 말려보겠습니다. 굳이 전문 농가분들께서는 이제 묶어주질 않았으니까 땅에다 다 베어서 말리시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들깨가 너무 커서요. 뭐한 3m 되니까 이렇게 묶어줬었거든요. 볼대 세워가지고. 기왕 볼대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밑둥만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밑둥만 잘라서 말리겠습니다. 이렇게 밑둥 잘랐습니다. 밑둥만 잘린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볼대에다가 말리겠습니다.